3D 프린팅을 위한 팅커캐드, 호박 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델링을 만들기 전에요, 이 호박 등 안에는 LED 캔들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할 LED 캔들의 크기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호박 등은요, 여기 보이는 굴을 사용할 건데요. 굴을 가져와서 단계는 최고로 높여서 둥글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호박이니까 주황색으로 할게요. 이 굴은 지금 지름이 20인데요. Shift키를 누르고 키워서 지름이 4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굴을요, 한쪽을 20으로 줄여서 옆으로 납작한 구로 만들겠습니다. 얘를 Ctrl C, Ctrl V에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조금 옆으로 가서 여기 한번 정렬을 할게요.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정렬. 이미 정렬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두 도형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됐는데요. 이제 이 도형을 반복해서 호박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반복, Ctrl D죠? 도형을 선택하고 Ctrl D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회전으로 반복할 건데요. 마우스 커셔가 도형과 가까이 있으면 22.5도씩 돕니다. 근데 이 마우스 커셔가 도형에서 멀어지면 1도씩 2도씩 미세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 저는 15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렸을 때 360도가 나올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Ctrl D, Ctrl D, Ctrl D를 반복적으로 눌러서 패턴을, 원형 패턴을 만들어서 호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호박이 됐는데요. 이 호박을 역시나 전체 선택을 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박의 몸통이 하나의 덩어리가 됐는데요. 이 안에를 LED가 들어갈 수 있게 파줘야 돼요. 근데 안이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솔리드를 색상을 눌러서요, 투명을 체크해 주세요. 투명. 그러면 안쪽이 보이게 됩니다. 이 호박을 Ctrl C, Ctrl V로 하나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얘가 구멍 도형이 됩니다. 크기를 Shift 키를 누르고 조금만 줄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시나 두 도형을 선택해서 정렬하겠습니다. 정렬. 이번에는 X축, Y축, Z축 모두 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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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저 홀 도형이, 구멍 도형이 안쪽에 호박을 모두 파줄 겁니다. 드래그로 선택해서 그룹. 네, 안쪽이 지금 파인 겁니다. 이게 투명을 체크를 풀어보면요, 잘 모르겠죠. 근데 다시 투명으로 보면 안쪽이 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박 몸통을 만들었는데요. 호박 위에 올라갈 꼭지는요, 밑에 내려가면 별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별의 꼭지로 만들 거니까 높이도 조금 키워주고, 별의 여기 포인트 꼭지점을 늘리면 별이 이렇게 삐죽삐죽 많아집니다. 한 10 정도 할게요. 그리고 꼭지로 올려주기 위해서 180도로 회전을 하고요. 이 꼭지의 위치를 호박에 맞춰줍니다. 꼭지가 너무 큰데요? 크기를 좀 줄여줄까요? 가운데를 맞추고 싶으면 두 개를 선택해서 정렬. 자, 가운데, 가운데 정렬.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운데 LED 캔들이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저 파줄 건데요.
가장 위에 있는 원통 구멍 도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를 가장 높여서 사용을 하고요. 아까 측정했던 LED 캔들을 여러분의 LED 캔들에 맞게 크기를 키워서 사용하면 되겠죠? 다음 쌤은 40 정도로. 근데 이 여기 밑에 구멍을 뚫을 건데 높이가 너무 높아서 이 위에도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높이는 낮춰서 이렇게 캔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캔들 크기보다 안 맞으면 이 호박 전체를 조금 키워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정렬할게요. X축과 Y축 정렬.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상태에서 역시 그룹. 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LED를 넣을 수 있게 구멍이 뚫렸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요, 사실 여기에 안착면이 거의 없습니다. 둥글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밑에를 3D 프린팅을 위해서 아주 얇게 납작하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1mm로 얇게 잘라서 바닥면의 둥근 부분을 살짝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의 안착면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면 보이나요? 살짝 잘렸죠? 얘는 선택하고 키보드의 D 누르면 바닥에 또 붙습니다. 물론 이 상태로 해도 되지만 너무 심심하죠? 얼굴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굴. 자,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호박의 눈을 그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 펜 말고 여기 면적을 채울 수 있는 그림 펜도 있습니다. 얘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호박의 입도 그려주겠습니다. 다 그렸으면 종료. 이 호박의 얼굴 모양대로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구멍 도형으로 만들고 회전시켜서 호박의 위치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다 뚫어야 하니까 얘가 조금 더 두꺼워야겠네요. 두껍게 이렇게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역시도 원하면 가운데 정렬해도 좋죠. 가운데 정렬.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역시 그룹. 네, 이렇게 호박등이 만들어졌습니다. 투명을 풀고 볼까요? 자, 이렇게 안쪽 공간도 파이고 호박 얼굴도 파였네요. 이 친구를 3D 프린팅 할 때는요, 요 바닥 면적이 좀 좁은 편입니다. 출력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브림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꼭지가 여기 중앙 부분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서포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눈이나 입 부분에도 크기가 크다면 서포터가 있는 게 좋은데요. 서포트가 어디에든 모든 면적에 생길 수 있는 서포트를 선택하고 출력하는 게 좋습니다.